하루 최근에 좀 잘했죠? 안녕하세요, 백성현입니다. 6월 20일경에 이제 국대 선발전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80인 대회가 있는데요. 이들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리얼엔드 리뷰를 이제 몇 번 찍었었는데 팔씨름 그립 훈련에서 내가 만들었지만 리얼엔드가 상당히 괜찮구나. 이 바깥쪽과 연결시켜야 돼요. 바깥쪽, 안쪽 보이시나요? 운영 차이가 바깥쪽, 안쪽. 엄청 와요. 세트를 나눠서 하지 말고요. 내가 한 세트에 끝내겠다. 플렉시블이니까 안 다친 거 그냥 꽉 잡으시고요. 상대를 스타트 할 때 딱 이렇게 잡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. 엄청나게 올 겁니다, 진짜. 아, 손맛 좋습니다. 중량을 무리해서 많이 걸 필요도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방금 팔씨름도 스킬이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스킬이 많다, 네,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힘이 기반이 돼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힘 위에 기술이 있다. 힘 없는 기술은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기술을 강조하다 보니까 힘이 이제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. 아니에요. 처음에 이제 플로리다 대회를 나갔을 때 무제한급 나갔었거든요.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다 힘만으로 나보다 센 사람들은 정말 많구나. 만약에 힘이 같거나 내가 조금 힘이 떨어질 때 그 상황에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은 기술과 경기 운영이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.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. 왜 저라고 시합 중에 안 힘들겠어요? 훈련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를 할 때 힘들면 이렇게 버닝되고 타고 막 감각도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더 세게 집니다. 더 힘들게 더.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합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. 손이 잘 안 좋아지는데요. 그냥 잡고 당기는 게 아니라 힘을 얼마만큼 잘 눌러 담냐, 잠그냐. 단순히 당기면 근육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주변 근육과 관절의 협응, 최대한 그 안정적인 관절 각도들, 그걸 유지하는 방향들을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. 방금 테이블 밑에 네, 무릎을 부딪혀가지고 겁나 아픕니다. 중량 조금 더 올려볼게요. 이 녀석을 당길 때 이 끈 위에만 이제 로드가 걸립니다. 그래서 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부상이 좀 와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. 부상이 왔을 때 현명하게 또 그 시기를 잘 활용하고 그런 게 결국은 중요한 것 같아요. 누구한테나 부상은 오니까. 아, 잘 먹습니다. 좋아요. 제가 이제 훅을 위주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팔이 이제 안쪽에 파열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편 상태에서 접기도 어렵고요. 어느 정도 접힌 상태에서 완전 수축도 어려워요. 그냥 힘이 좀 잘 안 들어가는 그 비어있는 그런 느낌. 또 무리하면 바로 몇 주 동안 또 고생할 정도로 통증이 오고. 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당기지 않더라도 이제 거는 방식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엔 각을 좀 아래에서 위로. 왼쪽은 수축이 잘 돼요. 딱 정방향에서도 상당히 수축이 들어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. 이게 아쉽죠.
오히려 중량을 하나 낮췄고요. 여러분 중량 낮추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. 중량을 낮춰야지만 최고 중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욕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나한테 효과적인 그 중량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정방향에서 약간 측면 이쪽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다가 손등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다가 거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중량 많이 들라고 막 이렇게 깊이 잡으시는 분들 계신데요. 어차피 손목에서 다 따입니다. 탑에서 가급적이면 치팅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60kg 캐틀벨을 잠깐 가지고 놀겠습니다.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놀이에요. 이 무게를 이제 손과 팔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. 손과 팔에 이제 적응시키는 겁니다. 이걸 가지고 놀기 전에 20kg 덤벨을 들 때랑 하고 나서 힘이 빠졌는데 20kg 들 때랑 체감되는 그 중량 느낌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. 이 녀석은 뭔가를 이제 크게 한다기보다도 적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20kg 되게 가볍거든요. 이러면 자 이렇게 오늘 훈련을 마무리 해보겠고요. 뭔가 말하면서 하니까 저도 재밌네요. 오늘 훈련이 좀 잘 된 것 같아요. 안쪽도 큰 데미지 없고 손바닥 바깥쪽 손등 쪽 컬 쪽에 3대나 등 쪽까지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